别人没有什么，别我麻木。么活这玩意儿是比较苦，慢慢揣着做。不然老想一步到位。你对那些男子家，啥狗东西，别忘他们。这这跟我觉得，人家对不起人家。嗯，哎，对不起。嗯，你对那些正在犯罪的人呢？ 1996년 3월 8일 오전 9시 3분 은행에서 월급을 인출한 직원 몇 명이 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뒤따르던 승용차 안에서 복면을 쓴 괴한 세 명이 튀어나왔습니다. 총소리와 함께 돈을 인출하는 직원이 피범벅에 쓰러져 10여만 원의 월급이 순식간에 빼앗기고. 범죄자는 훌쩍 떠나버렸고 전체 피해 사건 발생 과정은 불과 1분 10초. 1995년 9월 10일 야오중현의 텐샤오광과 텐밍웅은 헌안성의 임시번호판을 단빨간 산타나 승용차를 몰고 차를 팔기 위해 황구구 자동차 거래시장에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산타나 승용차가 자동차 거래시장 근처 텐샤오광과 텐밍웅의 시신을 주차되어 있는 차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총에 맞아 숨졌고, 경찰은 차 안에서 54식 권총 탄피 3개와 탄두 5개를 발견했습니다. 1996년 1월 31일, 위흥구 양수양 진사촌동 쪽에서 또 다른 살인 사건이 발생하여 택시기사가 총살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54식 권총 탄두와 탄피가 칸발을 발견했습니다. 1996년 2월 2일, 두 명의 괴한이 미니밴을 몰고 허핑고 나누엔시로 진입하여 소유주를 총으로 쏴 다치게 하고 현금 200 위안을 빼앗았습니다. 1996년 3월 8일 오전 8시 30분 선양 제1사료공장 출납원 두 명과 경호관부 류밍충과 운전기사 왕쥐는 흰색 볼과 승용차를 몰고 공상은행 북삼지점에서 현금 20만 7천 위안을 인출했습니다. 한 시간 뒤 철서구 임창재 아파트 단지 내에 운전기사 왕쟁강의 시신이 트렁크에 끼어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낮에 총으로 사람을 죽이고 거액을 강탈하는 끔찍한 폭력 사건은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된 후 지역사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1년의 총기 살인 강도 사건 이후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이고 가장 많은 돈을 빼앗은 사건이기 때문에 선양시 공안당국은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의 마음에 심각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범죄자가 기고만장하고 수법이 너무 잔인하여 선양에서 보기 드문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불과 반년 만에 4건의 총기 관련 사건이 연속으로 발생하여 7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그야는 잔인하고 대담하여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시민사회의 화제가 되었으며 선양의 사회치안에 중대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1997년 10월 26일과 11월 19일에 두 명이 추가로 살해되고 14만 7천 위안의 현금이 약탈되었으며 1999년 10월 19일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극기야 TV는 저녁 뉴스에서 사건 중 괴한의 신체 특징을 방송했습니다. 훈파의 왕사장 부부는 경찰이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한 괴한들의 초상화를 보고 눈을 믿을 수 없어 상의 10월 25일 나란히 철서구 공안지국 신화파출소를 찾아 경찰에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왕사장은 합성판재 장사를 하는데 올해 4, 5월 사이에 키가 크고 키가 작은 두 남자가 그를 미행하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왕사장의 창고 맞은편에는 작은 시장에서 고기를 파는 노점이 있습니다. 그 며칠 전 그들은 빨간 오토바이를 타고 고기를 사던 50대 남자가 창고 안을 들여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키큰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고기를 사러 왔고, 그들의 창고의 움직임을 계속 엿보았습니다. 왕사장은 즉시 경각심을 가지고 1997년 10월 16일에 발생한 대시 가구시티의 한 업주가 강도에게 총격당하여 1만 3천 위안의 돈과 근무거리를 강탈당한 사건을 떠올렸고, 왕사장은 가족들에게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곧이어 그의 운전사는 오토바이를 탄두 사람이 다시 온 것을 발견하고 파란색은 야오닉 모모 빨간색은 랴오닉 모모라는 번호판을 암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사장의 아내는 창고에서 물건값을 계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두 사람이 택시를 몰고 온 것을 발견했고 그녀는 서둘러 돈을 언니에게 건네고 뒤에 짐을 옮기고 자신은 빈손으로 현관문을 나섰는데 택시가 그녀의 옆을 스치는 것을 보고 놀라서 그녀는 재빨리 한 간판사로 숨었습니다. 그녀는 그 택시 번호가 랴오모모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신화 파출소는 즉시 매우 중요한 단서를 태시고 공안국에 보고하고 지부는 형사대가 조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오토바이 택시 번호판부터 시작해 오여곡절 끝에 황구구 쿤산중로 134번지에 사는 왕가인 54세 시와 동생 왕가리의 42세 시의 혐의가 짓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분국 책임자들은 즉시 관련 인력을 소집하여 두 명의 왕실을 연구하고 사건에 연루된 여러 악당의 특성과 세부사항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 공안국의 승인을 받은 후두 명의 왕실을 소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월 29일 새벽, 캐시 지국은 군대를 파견하여 두명의 왕실을 체포할 준비를 마쳤고, 오전 8시 40분에 왕가인이 체포되었고, 오전 9시에 왕가례가 체포되었습니다. 양지아린과 위링춘두 국장이 신문 작업을 지휘했습니다. 메브리코의 쌍꺼풀이 없는 어두운 얼굴의 왕가인, 사건 처리자는 왕가인과 왕가례를 각각 군중 속에 끼워 저우가 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루웨이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왕가인이 바로 세 번째에 서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다음으로 사건 처리자들은 왕가인과 왕가례를 심리적으로 굴복시키고 손덕님, 46세, 손덕송, 36세, 형제 등과 짜고 범행한 사실을 자백받았습니다. 이 악랄한 범죄 조직은 1989년에 형성되었습니다. 강도죄로 시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백수가 된 것. 왕가인은 둥닝구의 식용견 사육장을 열었고 양어장도 계약했습니다. 선양 과일주 공장의 트럭 운전사였던 왕가래는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무급휴직을 당했으며 선양 남역 하치장에서 막노동을 하던 중 손덕님, 철서구 구이어제 거주를 만나 금품 강탈을 모의했습니다. 1989년 어느 날왕가래는다둥구의한 경찰이 항상 총을 가지고 출퇴근한다며 차를 빼앗아 그 경찰을 치고 총을 빼앗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손덕님은 마음속으로 이해했습니다. 며칠 후 왕과 손두 사람은 쇠막대기를 들고 푸순시로 가서 검은색 볼과 승용차를 빌려 선양으로 돌아갔습니다. 둥림구 마관차오로 이동해 운전자를 사살했지만 승용차는 좀처럼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총을 빼앗는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총을 빼앗을 수 없었고 왕과 손은 차량을 강탈한 후 범행 수단을 선택했고, 범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힘을 키우기 위해 왕가래는 형 왕가인 친구 악류욱을 끌어들였고, 손덕님도 동생 손덕승을 범죄 조직에 소개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모두 쇠몽둥이와 날카로운 칼로 흉기를 만들었는데, 손덕님은 이 집기들이 여의치 않다고 생각했고, 미모 끝에 왕, 손내 네 형제는 각각 길림시로 가서 쌍발엽총 사정과 탄환 약간을 사왔습니다. 선진적인 무기로 인해 이갱단은 범죄를 더 자주 저질렀고 고르지 않은 공유로 인해 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1994년 여름 왕류욱은 갱단에서 쫓겨났습니다. 1995년 왕씨 형제는 광시에 가서 권총 두 자루와 탄환 한 묶음을 사왔습니다. 총이 있으면 두묶이고 왕가리는 이 범죄 조직의 막형이 되었습니다. 이 일당은 매우 깊이 숨어 있어서 그들이 범행할 때 임시로 결탁하여 범행 후 즉시 해산했습니다. 돈을 탕진하고 나서 범죄를 다시 저지릅니다. 사건 이후 손덕님과 왕가리의 갈등이 점차 드러났고 갈등의 초점은 주로 큰 일을 하고 작은 일을 하는 것에 집중되었으며 왕가리는 몇만 위안, 몇천 위안, 몇백 위안을 빼앗고 싶어했고 손덕님은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주 이것 때문에 말다툼을 해서 하마터면 총격전이 될 뻔했습니다. 1998년 5월, 손씨 형제는 총을 사기 위해 광시로 남아 있습니다. 뜻밖에도 손덕님은 총을 사고 판 혐의로 광시 경찰에 체포되어 5년의 형을 선고받고 야오핑 노동 개조 농장으로 보내졌습니다. 손덕송은 요행이 그물을 빠져나와 심양으로 도망쳤습니다. 손덕송은 형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손을 썼고, 1999년 6월, 손덕송은 허핑거리에 차오룬이 돈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왕씨 형제와 결탁하여 강도 짓을 모의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답사 끝에 10월 19일 차오룬과 장덕민의 100만 위안을 강탈했습니다. 32만 위안에 훔친 돈을 분배받은 손덕송은 10월 25일 형을 만나러 광시 빈양현으로 달려갔습니다. 왕씨 형제는 분배받은 64만 위안과 권총 두 자루를 홍구 흥계양 다바오 왕가리의 집에 숨겼고 몇년 동안 잠잠히 있다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예정이었습니다. 두 명의 왕씨의 진술에 따라 전담반은 즉시 성 공안부를 통해 광시 장족 자치구 공안부에 전화를 걸어 광시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손덕님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20분 후광시는 손덕님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손덕님의 지시에 따라 곧 빈양현 미탕진의 여관에서 손덕님을 구출 할 계획을 세운 손덕송을 체포했습니다. 1999년 11월 2일 경찰은 손씨 형제를 난닝해서 선양으로 압송했습니다. 11월 3일 공안은 왕원서를 하얼빈에서 선양으로 압송했습니다. 예심 업무가 끊임없이 심화됨에 따라 왕가인 등의 죄상이 세상에 속속들이 드러났습니다. 이 극악무도한 악당들은 손덕님, 손덕송, 왕가래, 왕가인, 왕원서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다섯 명의 살인자는 40건 이상의 범죄를 저질러 21명의 인명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자신의 죄상을 알았는지 다시 법정에 선 다섯 명의 죄수는 무덤덤한 표정. 17시 40분, 재판장은 엄숙하게 피고인 다섯 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